셰프 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문빌의 송강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동반비자예요. 동반비자인데 동반비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요 코로나 요 기간 동안에 이 동반비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뭐 영주권자라든지 시민권자 이제 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비자를 묶어서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이제 비자를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결혼하는 거야. 뭐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비자를 묶은다. 뭐 되게 간단한 일인데 이 파트너 비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그 증거만으로도 이제 같이 이제 비자가 나온다는 건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혼을 하시면은 당연히 제일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도 첫 번째로 12개월 동안 부부를 함께 사신 동거라는 네. 개념을 함께 사시면서 부부처럼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증빙이 된다면 충분히 똑같은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2개월이 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이제 Birth and Death Marriage라는 그 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파트너라는 건 저희가 아니라 이제 그 두 분들이 파트너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거기다가 등록을 시키시면은 네. 12개월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똑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혼과 똑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파트너 비자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그 파트너 비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결혼이라는 그런 거에 묶이지 않을까, 이게 과연 이게 기록에 남지 않을까, 이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파트너 비자는 뭐 그런 결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메리지 비자가 아니라 그대로 파트너예요. 파트너는 결혼 배우자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네. 그 외에 똑같이 말씀드린 동거인 그것도 똑같은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파트너 비자를 이제 진행 이제 들어갈 때 그런 이제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빙 서류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수반이 되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쉐어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활비 같은 거를 좋은 업가한테 드셔서 네. 렌트비 같은 걸 뭐 규칙적으로 내셨다든지 골스나 브러스 쇼핑한 거를 어느 계좌에서 나갔다 이런 식의 파이낸셜 커미트먼트를 서로 한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뭐 그 외에 유틸리티 빌이나 전기세 네. 이런 뭐 인터넷 이런 거 이름조차도 같이 공동 명의를 해서 하셔놓으면은 해놓으시면 당연히 그 도움이 되고 그 외에 당연히 조인 어카운트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한국 분들이 금전적인 개념은 요즘 분들은 좀 뭐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괜찮지만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버시고 여자분은 안 버시고 다 우리 돈이야 개념 자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조인 어카운트가 있으신 상황에서 거기서 같이 돈을 쓴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렌트 하시는 분들은 렌트 서로 공동 계약을 하시고 집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겠죠. 네. 조인트리에서 있으면 당연히 모르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당연히 뭐 애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이 당연한 것들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게 뭐가 필요한지 항상 미리 준비하신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학생으로 오셨던 워킹으로 오셨던 뭐 어떤 분과 사귀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과 사귀어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1년 동안 그냥 만나가지고 이거 동반비자나 이런 파트너 비자로 들어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결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 자체가 부담스러우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 레지스트리까지 릴레이션십 자체를 정식으로 등록을 시키시면은 똑같이 부부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록상으로도 당연히 뭐 결혼 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록 부분도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편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파트너 비자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조건이 된다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결혼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하고 살면서 이제 비자를 하나에 묶어서
내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쉽다고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만약에 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소위 말하는 저희가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 비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네. 가장 호주에서 아무래도 가장 아직까지는 제일 수월하게 주는 비자가 결혼 비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사소한 것들만 잘 충족시켜서 네. 준비를 하시면은 네네. 가장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자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제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파트너 비자입니다. 그러면 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영주권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호주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신청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브리비자 비자가 나오고요. 네네. 그 기간에 얼마만큼 서류를 잘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브리징에서 이제 가영주권이라고 하죠. 그걸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지고 짧아지냐의 차이고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를 유예기간을 두고서 이쪽 심사를 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뭐 케이스마다 틀리지만 뭐 중간에 애가 생기셔서 낫거나 그런 경우는 좀 빨리 영주권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그전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주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전 기록이 안 좋으시다 하면은 네. 3년, 5년까지도 통행료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 문의 오셔가지고 그게 정상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그건 저희가 케이스마다 틀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지만 뭐 그런 식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보통 3년 안에면은 나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비자 이 부분도 당연히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비자가 파트너 비자입니다. 사실 저 주위에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많은 케이스가 이 비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조금 이제 좋은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이 비자를 진행할 때도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그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또 잘못 진행했다가 이제 한쪽이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저희랑 좀 네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은 또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오늘도 많이 고생해주신 세종법률의 대표 변호사이신 송강호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저희가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